자, 프로그램 슬라이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노트는 마이클 프라델 교수의 프로그램 어널리시스 강의 자료에 프로그램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토픽의 슬라이드와 유튜브 강의를 기초로 해서 작성을 했고요. 여기 이제 웹사이트에 해당 원 자료들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슬라이싱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프로그램의 자료 흐름과 제어 흐름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분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의 말 그대로 슬라이스를 추출해내는 자동으로 추출해내는 이제 그런 방법이 프로그램 슬라이싱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 슬라이싱 아이디어는 바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IEEE Transaction Software Engineering의 1984년도에 처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프로그램 슬라이싱을 이야기해 보면 일단 특정 프로그램 위치를 이제 특정을 해야 될것 같고요. 슬라이싱을 하는 기준으로서 프로그램 특정 위치 그리고 그다음에 그 위치에서의 어떤 관심있어 하는 그런 변수 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프로그램 내의 위치와 변수에 원래 전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그 위치에서 그 변수의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거와 동일하게 나올 수 있는 일부 코드를 일부 프로그램 코드를 이제 슬라이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슬라이스 코드만 실행을 해도 그 위치에 그 해당 변수에 전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하고 똑같은 그런 값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일부 프로그램 코드를 이제 프로그램 슬라이스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일부 프로그램 코드를 자동으로 추출을 해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프로그램 슬라이싱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이런 예제가 있겠습니다. 입력을 받아서요. 뭐 read inpu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뭐 자바스크립트 코드인 모양이죠. 입력을 받아서 뭐 i는 1부터 시작하고 화일문이 그 n, 입력받은 n까지, 뭐 i는 i 플러스 1으로 해서 반복을 하는 이제 그런 틀을 갖고 있는 코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sum이라는 변수하고 product, 아마 이제 합계이고, 이게 뭐 이제 누적합, prod라고 하는 sum과 prod라는 변수를 0과 1부터 시작을 해서 i를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더하기 i 곱하기 i를 해서 각각 sum과 product를 출력하는 이제 뭐 구조상으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프로그램인데 슬라이스를 설명하기에 뭐한 가지 좋은 example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변수 sum 여기 위치에서 여기 위치 프로그램 위치에서 변수 sum의 슬라이스를 구해봐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당연히 요 product 누적곱을 구하는 문장들은 다 구하거나 프로덕트를 출력하는 그런 코드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코드들이 이 위치의 sum이라는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알겠죠. 그래서 붉은색 여기 위치에서 변수 sum에 대한 슬라이스는 요세 문장 지금 회색으로 지금 제가 색깔을 바꿔놓은 그 문장들을 제외한 나머지 코드들이 이제 슬라이스가 되겠다. 썸만 계산하는 거죠. 말 그대로 누적합만 계산하는 코드 1부터 N까지 되겠고요. 그다음 당연히 이제 요 이번에는 이제 요두 번째 컨솔점 로그 스테이트먼트죠. 거기 위치에서 변수 PROD에 대한 슬라이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또 썸에 해당하는 코드들만 다 제외한 나머지 코드가 슬라이스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프로그램 슬라이스의 구하고자 하는 바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변수 n의 슬라이스 뭐냐, 요 위치에서. 그러면은 이제 리드 인풋에서 읽어온 거가 이제 영향을 미치죠.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요 n의 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사실 없죠. 나머지 것들은 다 제외하고, 오로지 입력에 의해서 요 화일문에 요 n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슬라이스를 통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프로그램 슬라이싱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도 했고, 그다음에 예제를 통해서도 살펴봤죠. 그럼 왜 우리가 프로그램 슬라이싱에 이제 관심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디버깅 목적으로, 아무래도 전체 프로그램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변수에 영향을 주는 코드들만 추출해가지고 보니까, 그 변수가 버그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면, 그 위치에 변수의 값이 버그와 관련이 있다면, 버그와 관련된 코드만 집중해서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 이해, 프로그램 복잡한 프로그램을 다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슬라이싱한 그런 부분, 간단한 단위로 분해를 해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런 이해를 또 이제 종합해가지고 전체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해에도 도움이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병렬화, 슬라이스유가 서로 독립적으로 실행 가능한 부분일 경우에 또 이렇게 병렬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안 관점에서는 취약점, 특정 위의 변수, 특정 위치에서의 어떤 변수 값이 어떤 우리가 원하는 범위의 밖의 범위였다든지,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밖의 범위가 되게 하는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걸 분석할 때 슬라이싱만 추출을 해가지고 그 원인들을 역으로 추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취약점을 점검할 때도 프로그램 슬라이싱 이해가 이해하는데 취약점을 점검하는데 또는 취약점을 정의하는데도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슬라이싱의 이제 기법들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뭐 forward, backwar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특정 문장 위치에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들의 영향을 미치는 그 전 문장들을 추천해낼 것이냐, 그게 이제 backwar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이야기한 슬라이싱 기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앞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문장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forward 방향의 슬라이싱 기법들이 있겠고, 주로 여기서는 이제 backward 방식의 후방향의 프로그램 슬라이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적이냐 종적이냐라는 말은 정적이냐라고 하는 실행 가능한 모든 문장들 다 포함하는 거죠. 그 지정한 프로그램 위치의 변수들의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실행 가능한, 실제로는 실행 안 될 수도 있을, 어떤 특정 실행에서는 실행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실행 가능한 모든 문장들을 포함해서 슬라이스를 추출하면 정적 프로그램 슬라이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고 그 실행한 그 히스토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히스토리라는 문장들, 요 문장 실행하고 그 다음에 뭐 실행되고 그 안에서 또 슬라이스를 추출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동적 슬라이싱이라고 하고, 당연히 동적 슬라이싱은 어떤 특정 실행, 특정 입력에 대한 이제 슬라이스를 이제 추출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가능한 그런 실행에 대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슬라이싱이 아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네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 의존 그래프라고 하는, 프로그램 슬라이싱을 하기 위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적 슬라이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좀 옵티마이즈해서 슬라이싱의 크기를 줄이는 뭐 얇은 슬라이싱 뭐 이야기도 좀 해볼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된 어떤 그런 문장들 안에서 또 슬라이스를 뽑아내는 동적 슬라이싱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 의존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의존 그래프, 프로그램 디펜던스 그래프, PDG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노드는 일단 프로그램에 있는 문장들, 또 뭐 조건식들, 이런 게 다 노드가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엣지가 있는데, 자료 우전, 자료 흐름 우전 관계에 있는 엣지. 어떤 A라는 문장에서, 변수 X를 정의를 했으면, write를 했으면, 했는데, 문장 B에서 그 변수를 읽어가더라. 그리고 중간에 당연히 뭔가 방해하는 놈이 없다 이야기죠. 그럴 때는 그 A와 B 사이에 자료 흐름 의존 관계가 있다, F use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엣지를 그리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어 흐름 의존 관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뭐 이제 갈림길을 결정하는 관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기문이 있다고 칩시다. A라는 게 이제 분기문이에요. 그러면 그 뭐 분기문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뭐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뭐 오른쪽으로 갔다고 했을 때 오른쪽에 쭉 가다 보면은 이제 B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치죠. 그러면 B라는 문장은 요 A라는 문장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를 했기 때문에 실행하는 문장. 그런 의미에서 제어 흐름이 B라는 문장이 A라고 하는 분기문에 제어 흐름에 의존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예정이에요. 뒤에 조금 더요 테크니컬하게 더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그래서 B라는 문장이 A라는 제어 흐름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분기를 딴 쪽으로 갔으면 못 갔을 텐데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B라는 문장이 실행이 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존 관계를 분석을 한게 이제 제어 흐름 의존 (Control Flow Dependence)라고 하고, 그거를 그런 의존 관계가 있는 문장에다가 이제 엣지를 그리겠다라는 게 이제 프로그램 의존 그래프에서 두 번째 타입의 엣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스트 도미네이터 관계다라고 해서 한번 요 분기문에 의해서 여기 결정됐으면 요 분기문과 요네 문장 사이에는 문장 그런 또 다른 분기문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분기문이 있었더라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분기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조금 더 테크니컬한 이야기는 뒤에 일단 이야기하겠고요. 정리를 하자면 프로그램 디펜던스 그래프는 프로그램의 문장과 조건식을 로드로 하고, 거기서의 그 노드들 간의 자료 흐름 의존, 데프 유스 관계와 제어 흐름 의존, 갈림길을 결정하는 그런 관계로 엣지를 표현하는 그래프가 PDG다. 이 PDG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적 슬라이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적 슬라이스라는 슬라이싱의 도구에, 슬라이싱이라고 할까요? 정적 슬라이싱의 입력이 이 프로그램 의존 그래프 주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위치에서 문장 N, 문장의 뭐 이제 고유 식별번호라고 가정을 하고요. 특정 문장 N에서 또이 문장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집합, 뭐 변수 하나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뭐두 개, 세 개, 여러 개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사용된 변수들의 집합을 주면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프로그램 문장들을 다 골라주겠다라고 하는 게 MV에 대한 정적 슬라이스를 리턴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적 슬라이싱이고,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요 그래프 G에서 요 N에 도달 가능한 모든 문장들, 즉 N의 자료 흐름으로도 의존하고 제어 흐름으로도 의존하는 그런 모든 문장들을 다 가져온 게 정적 슬라이스다. 그래서 리처브란 요 프로그램 의존 그래프에서 우리가 지정한 문장의 리처블한 그런 모든 문장들을 다 모으면 그게 바로 정적 슬라이스다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프로그램 의존 그래프라고 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제어 흐름 그래프부터 시작합니다. 제어 흐름 그래프는 제어 흐름 의존 관계를 표현하는 프로그램 디펜던스 그래프하고는 그래프의 이제 이전 이제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문장들 간의 실행 순서에 따라서 엣지를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있는 문장들을 다 문장 또는 이제 기본 블럭이라고 또 조금 더큰 단위로 할 수가 있겠죠. 기본 블럭, 베이직 블럭 또는 그냥 문장 하나, 뭐 조건문 같은 것들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드로 만들고 그 노드들 사이에 실행 순서 있잖아요. 실행 순서를 이제 엣지로 다 연결한 게 제어 흐름 그래프,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주어진 이 프로그램을 이 오른쪽에 있는 제어 흐름 그래프로 그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5번과 6번, 7번, 8번이 지금 while 루프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그 이외에는 그냥 선형적으로 쫙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그래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프로그램 의존 그래프를 이야기를 하려면 이렇게 생겼어요. 프로그램 의존 그래프. 똑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어 흐름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프로그램 이제 의존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색 엣지가 데이터 플로우 자료 흐름에서의 데프 유스, 꼬리 쪽 화살표 꼬리 쪽에 있는 데에서 꼬리 쪽에 있는 문장에서 어떤 특정 변수를 정의를 하면 화살표 머리 쪽에 있는 문장에서 그 변수를 읽어가는 그런 데프 유스 관계에 있는 의존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녹색이 이제 컨트롤 플로우 디펜던스,
그러니까 5번에서 분기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6번, 7번, 8번이 실행이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Control Flow Dependency는 녹색.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게 이제 PDG가 되었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뒤에 사실 조금 더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좀 설명하면 먼저 자료 흐름 우전 요 회색 화살표에 대한 아이디어만 좀 먼저 좀몇 가지를 좀 설명하면 지금 2번에서 8번으로 가는 화살표가 있죠? 2번에서 8번으로 가는 화살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i는 1로 초기화를 했잖아요. 초기화를.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읽기만 했고 8번에서도 읽었죠. i를.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한 게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i를 바꾸는 게 없잖아요. 만약에 요 2번과 8번 사이에 i에다가 또 다른 값을 할당하는 그런 문장이 있었더라면 2번과 8번 사이에 직접적인 데이터 의존 관계가 있지는 않겠죠. 근데 그런 게다 없다 보니까 2에서 8번으로 가는 의존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예그제프는 3번에서 6번. 그렇죠? sum을 0으로 초기화한 거가 6번에서 읽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6번에서 sum 플러스 i 해가지고 sum을 라이팅한 거를 다시 6번에서 읽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6에서 6으로 자신으로 가는 자료 흐름 의존 관계도 있겠고요. 또 4번과 7번도 마찬가지죠. product 마찬가지로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데이터 디펜던스다. 데이터 플로우 디펜던스다. 회색 엣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플로우 디펜던스는 지금 5번에서 6번, 5번에서 7번, 8번인데 지금 5번이 지금 갈림길이죠. 뭔가 이제 분기문이죠. 요 조건에 따라서 파일문 안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9번으로 파일문 바깥으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갈림길인 것이고 요 갈림길에서 이제 요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의사결정이 됐다면 판단이 됐다면 그러면 6번, 7번, 8번은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장들인 거죠.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6번, 7번, 8번이 실행할 수도 있고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컨트롤 디펜던스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요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6번, 7번, 8번은 반드시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5번에 디펜던트 한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6번, 7번, 8번. 그렇게 해서 이제 녹색이 됐고요. 그래서 5번 자체는 어디로 갈지, 5번 이후에 어디로 갈지는 결정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성격의 문장이지만 6번, 7번, 8번은 일단 이쪽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실행되는 그런 이제 퍼스트 도미네이트 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다른 갈림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그런 경우에 이제 컨트롤 디펜던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요 그래프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디펜던스 그래프가 됐으면 아까 앞에서 우리가 요 9번 문장 console.logSum 여기서 sum 변수에 대한 슬라이스를 우리가 한번 구해 봤었었죠. 직관적으로 어떤 게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여기 9번 여기 요 9번에 리처블한 노드들을 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처블 하려면 9번으로 들어오는 화살표가 3번도 있고 6번도 있죠. 그럼 3번, 6번이 당연히 포함돼야 될것 같고 또 3번으로 들어오는 노드는 없네요. 그럼 끝이고 6번으로 들어온 노드 자기 자신 뭐 이미 포함시켰고 그다음에 8번도 있고 2번도 있죠. 그래서 2번, 8번 넣어야 될것 같고 2번은 더 이상 뭐 들어오는 게 없고 8번은 지금 5번에서 들어오고 있죠. 5번에서 그리고 8번 자기 자신에서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5번을 넣어야 될것 같고 5번을 넣으면 1번에서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5번, 6번, 8번, 9번. 그래서 1, 2, 3, 4하고 7 봐야죠. 4. 프로덕트 변수를 정의하는 거랑 프로덕트를 누적 곱 구하는 거랑 그다음 10번 프로덕트 변수를 출력하는 거. 이것만 빠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sum 요 아홉 번째 문장에서 sum이라는 변수에 대한 프로그램 슬라이스 요 아홉 번째 노드에 대한 노드까지 리처블한 그런 노드들을 다 골랐더니 우리가 원하는 정적 슬라이스 잘 나오더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적 슬라이스 잘 나오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프로덕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0번에 있는 10번 노드, 10번 문장에 대한
또 뭐 프롬 슬라이스, 정적 프롬 슬라이스 코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정적 프로그램 디펜던스 그래프, 그 다음에 정적 프로그램 슬라이싱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슬라이서부터는 이제 자료 흐름 우전성이나 제어 흐름 우전성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료 흐름 우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를 정의하는 노드하고 그 변수를 사용하는 노드. 당연히 그 사이에는 그 정의된 변수의 값을 이렇게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하는 게 없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자료 흐름 우전성이 있다. def, use, pair가 되는 두 문장들이다. 혹은 두 개의 기본 블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du, pair. 뭐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db라고 하는 게 이제 v의 값을 할당하는 기본 블럭이나 문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uv라고 하는 거는 v의 값을 읽는 그런 기본 블럭 문장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 우리가 프로그램 디펜던스 그래프가 아니라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에서 뭐 어떤 경로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노드의 v를 정의하는 노드부터 시작해서 또 v를 사용하는 어떤 프로그램 노드까지 뭐 경로 하나 이렇게 추출했다고 칩시다. db, n1, mk, ub 이렇게. 그러면 n1, n2, nk 어떤 ni 노드에서도 이 v라는 변수를 바꿔치기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 문장이 없다라고 치면 dv하고 du는 정의와 사용의 짝이다. du 페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du 페어 def하고 use로 관계를 한번 마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겠고요. 이쪽이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문장이고, 그러면 def에서 1번부터 10번에서 def를 했을 때 나머지 1번부터 10번에서 또 use하는 그런 문장들이 뭐냐를 이제 가입표로 쳐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에 i를 정의했잖아요. i를 정의했는데, 그러면 i를 쓰는 놈이 어디냐? 5번, 6번, 7번, 8번이죠. 5번. 그런 형식으로 이제 마크를 한 게 def, use, 자료 흐름 우전성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x만큼 이제 엣지를 그리게 되겠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어 흐름 우전성인데요. 그래서 주어진 노드까지 도달하기 위해 결정적인 갈림길 노드가 있으면 그 갈림길 노드에 제어 흐름 우전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노드 R이, 여기 노드 R이, 노드 C에 제어 흐름 우전한다. 라는 말은, 이런 경로가 있어요. C부터 시작해서, 뭐, N1, N2, NK, R. 이렇게, 이런 경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느 NI든 간에, 어느 NI를 지금 실행하더라도, R은 반드시 경유를 하게 돼 있어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R, 이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로, R is a first dominator of NI, any NI,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N1과 NK 쪽으로 일단 제어 흐름이 빠졌으면 반드시 R을 거쳐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C는 어떤 뭐 조건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거를 실행했을 때 R을 이쪽으로 와가지고 R이 실행될 수도 있고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한 그런 경우에 이제 제어 흐름 우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First Dominator란 말은 A가 실행이 되면 반드시 A가 실행돼서 이제 프로그램 종료할 때까지 따라가 보면 그 중간에 반드시 B를 경유하게 돼 있다. 이럴 때 이제 B is a first dominator of A. 뭐. 그러니까 A에서 시작하는 모든 제어 흐름, 그러니까 A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종료, 그 프로그램 종료하는 때까지 이 사이에 항상 B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first dominator of A. B is a first dominator of A.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 First Dominator의 관계를 한번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1번을 실행하면, 당연히 2, 3, 4, 5까지는 실행이 되겠죠. 근데 6, 7, 8번은 실행이 안 될 수도 있겠죠. 파일 문이 한 번도 실행 안 되면. 그래서 6, 7, 8번은 빠지고, 그 다음에 9번, 10번. 그러니까 이게 이제 Post Dominator 관계예요. Post Dominator. A가 실행이 되면, 그래서 A가 실행되면 반드시 이제 앞으로
비를 경유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좀 설명했고, 1번도 좀 비슷하고, 1번은 이제 2번만 포함시키는 거 외에는 다른 건 없죠. 5번에 퍼스트 도미네이트라는 건 뭐예요? 5번, 6, 7, 8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 다음에 1, 2, 3, 4는 앞에 있었으니까, 5번 앞에 있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오로지 해당되는 사항이 되는 거는 바이러프를 한 번도 안 돌든 몇 번을 돌든 9번, 10번은 이제 실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9번, 10번 노드가 5번에 호스트 도미네이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죠? 그랬을 때 이제 컨트롤 디펜던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N1, NK들이 R의 퍼스트 도미네이터이고 C 자체는 퍼스트 도미네이터는 아니고. 되는 거죠? 아, R이 이제 C의 퍼스트 도미네이터는 아니고. 근데 R이 N호부터 NK, 어떤 NI든지 그거의 도미네이터, 퍼스트 도미네이터 이거.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요것만 퍼스트 도미네이터고, R의 퍼스트 도미네이터고, 요거는 R의 포스트 도미네이터가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이제 R이 C의 제어를 우선 관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헷갈리는데. 그래서 어쨌든 포스트 도미네이터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 플로우 디펜던스 관계를 이제 구합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제 6번 같은 경우에 지금 5번이 지금, 5번에 의해서 6, 7, 8번이 지금 결정이 되죠. 제가 아까 뭐몇번 똑같이 말을 한것 같은데, 일단은 5번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기로 결정이 됐으면 6, 7, 8번은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되니까. So, control dependent on 5고. 그 다음에 5번 자체는 6, 7, 8번에, 6, 7, 8번에 first dominator는 아닌 것이죠. 요거 실행했다고 해서 반드시 6, 7, 8번 실행했다고 해서 실행하고 결국 그 이후에 흘러흘러 종료를 했다고 하면은 그때 6, 7, 8번이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5번은 6, 7, 8번은 5번에 컨트롤 플로우 디펜던트 한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9번과 3번 뭐 이런 건 어떻습니까? 3번이 실행이 되면 당연히 9번도 실행이 돼야 되겠고요. 일단은. 근데 3번 자체는 어떤 분기문이 아니라서 이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두 번째 조건을 아이고 이러지? 이거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번은 9번, 2번은 뭐 9번이나 10번이나 이런 거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9번이나 10번이 2번의 퍼스트 도미네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9번이나 10번이 2번의 컨트롤 플로우 디펜던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무튼 조금 어려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분기문에 의존하는 것이고 분기문 자체는 딴 방향으로 갈수 있으니까 내가 그 분기문의 퍼스트 도미네이터는 아닐 거고 그렇지만 일단 내 쪽으로 흐름이 한번 분기가 되면 반드시 나를 거쳐나가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컨트롤 플로우 디펜던스다.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스. 자, 이번에는 예제가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왼쪽에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이 있고 지금 슬라이스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고 5번 문장에서 Z라는 변수 있죠? 이 Z라는 변수에 대한 프로그램 슬라이스를 한번 구해봐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뭐 이런 프로그램 디펜던스 그래프가 안 그리더라도 Z에 어사인하는 게 X니까 뭔가 X를 정의하는 문장들은 다 프로그램 요 5번에 대한 프로그램 슬라이스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2번, 3번, 4번은 X를 뭐 사용 않거나 읽기만 하는 그런 변수들이고 1번에서 지금 X의 값을 정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1번하고 5번하고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이제 이 슬라이스가 되겠다라고 상식적으로 일단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실제로 알고리즘화하게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프로그램 디펜던스가 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또 이따가 같이 살펴볼 것이고요. 이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디펜던스 그래프 PDG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5번에 대한 슬라이스 구하라는 게 우리의 관심사고, 5번에 리처블한 노드를 구하면 1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번과 5번이다. 아까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해한 거랑 일관성 있게 잘 나왔고요. 그럼 왜 이 PDG라고 하는 그래프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요 실선과 점선, 실선이 이제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고, 점선이 이제 아마도 컨트롤 플로우 디펜던스로 보이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1, 2, 3, 4, 5 해서 1에서 정의한 X, 5번, 3번, 3번, 4번, 5번에서 지금 읽고 있죠? 그래서 마크하고, 또 2번에서 정의한 Y를 지금 어디서 읽고 있습니까? 3번에서 읽고 있죠, 3번. 그 다음에 4번은 아니고, 3번에서는 바꾸는 def가 없고, 4번에서 def가 y가 있긴 있으나, 그 y를 쓰는 놈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부 같아요. 4개의, 하나, 둘, 셋, 4개의 선을, 엣지를 그어라. 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control flow dependence를 구하기 위해서, first dominator 관계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을 실행을 하면 당연히 2번, 3번, 5번이 반드시 실행이 되겠죠. 2번, 3번, 5번. 그다음에 2번이 실행이 됐다고 하면 3번, 5번이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될 것 같고, 3번이 실행이 됐다면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될 거는 4번은 아니고 5번이죠. 그 다음에 4번이 실행됐을 때 빠져나오면서 5번이 실행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 더미네이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플로우 디펜던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분기문에 의존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분기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노드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4번이고, 그리고 3번에서 일단은 이쪽 분기를 거치면은 반드시 4번을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 노드가 3번 노드의 컨트롤 플로우 디펜던스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자체는 4번에 대한 포스트 도미네이터가 아니고, 3번 노드는 4번 노드의 토스턴 도미네이터는 아니고, 요거겠죠. 3번은, 4번 노드에 대한 포스트 도미네이터는 아니고. 근데 3번과 4번 사이에 있는 모든 노드들 자체가 요쪽으로 왔을 때 반드시 실행되어야 되는 문장인 것이죠. Control Flow Dependence.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적 슬라이싱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띤 슬라이싱, 얇게 썰기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정적 슬라이스는 이제 보통 모든 가능한, 실행 가능한 그런 문장들, 슬라이싱의 기준이 되는 그 문장들의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실행 가능한 문장들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슬라이스의 크기가 커지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그냥 전 슬라이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전체 프로그램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것 같고요. 그러면 당연히 좀 작게 작은 슬라이스로 추출을 해야지 디버깅하거나 뭐 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 좀 우리가 그 매니지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정적 슬라이스의 크기 자체가 커져버리면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적 슬라이스가 큰 이유는 슬라이스의 정의 자체가 그 슬라이스만 실행을 하더라도 원래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와 동일하게 그 지정한 위치의 그 변수의 값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를 구하려 하기 때문에 슬라이스에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그 지정한 위치에 그 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뿐만 아니라 결국 실행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필요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다 포함이 돼버리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일단은 모티베이션이에요. 띤 슬라이싱의
그래서 꼭뭐 슬라이스를 실행 가능한 어떤 코드가 되도록 우리가 추출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뭐 디버깅 하는데 뭐 충분할 정도로만 포함하고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뭐 그렇게 해서 디버깅하거나 프로그램을 이해하다가 아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됐을 때 이제 좀 슬라이스를 더 확장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취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게 이제 thin slicing 얇게 썰기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기준을 자료 흐름 우정 관계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직접 사용을 해야지만 자료 흐름 우정 관계다라고 이제 좀 분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간접 사용은 자료 흐름 우정 관계로 좀 별도로 좀 표시를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직접 사용이라고 하는 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예그잼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f 플러스 y 이런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어떤 x라가 가리키는 객체의 필드 f의 값을 읽는 게 직접 사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f의 필드 값. 그렇지만 이제 f의 필드 값을 읽기 위해서 x라는 객체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x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읽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필드 f를 우리가 f의 값을 읽기 위한 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거가 이제 x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f하고 y는 직접 사용이다라고 분류를 할 것이고 x는 직접 사용이 아니다라고 이제 분류를 해서 직접 사용이 되는 것만 슬라이스에 좀 포함시키도록 우리가 뭐 프로그램 디펜던스 그래프도 만들고 슬라이싱도 하겠다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요 아이디어를 좀 보고 아이디어로 설명하는 예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이 예제가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곱 번째 문장에 V에 영향을 미치는 thin slice, 얇은 슬라이스를 한번 구해봐라. 이제 이런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거 이제 from dependence 그래프로 그려야겠죠.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데이터 플로우 디펜던스를 우리가 회색으로 그렸고 그다음에 녹색으로 컨트롤 플로우 디펜던스를 그렸었었는데 약간 분홍색으로 또 다른 유형의 데이터 플로우 디펜던스 Directly use하는 데이터 플로우 디펜던스를 회색으로 그리지 않고 분홍색으로 일단은 구분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1번.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X니까 1번, 뭐 4번, 1번에서 2번의 데이터 플로우 디펜던스가 있죠. 디펜던스 그래프를 하나씩 좀 보십시다. 그래서 1번에서 정의하는 X가 2번에서 directly 사용하고 있죠. directly use 하고 있고, 또 4번에서도 directly use 하고 있는 거 맞고, 그 외에는 x가 쓰이는 데가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z를 2번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z가 6번에서 directly 쓰고 있죠. 2번에서 6번. 근데 7번에서는 directly use가 아니라, 사실은 z 안에 들어있는 f를 읽기 위해서 Z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경유를 해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에서 7번 노드는 def use, 그러니까 이전에 이야기했던 def use, 그러니까 directly use가 아니라 def use 관계로 회색으로 마크를 해놨습니다. 2번 그렇고요. 됐죠? 그러면 2번, 6번. 3번은 y를 정의하고 있는데 5번에서 지금 directly use하고 있죠? directly use하고 있고 그 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고 4번에서는 W를 정의를 해놨는데, 지금 6번에서는 directly use하고 있죠. W와 Z와 같으냐, directly use하고 있고, 5번에서는 directly use는 아니고, def use는 있죠. 4번과 5번. 이렇게 회색을 그렸고, 4번과 5번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은 W.F죠. W.F. 그래서 W.F가 지금 사용된다는 데를 지금 사실은 여기 그래프를 해답지를 먼저 보면
7번에 directly use 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분홍색 3번을 그려놨어요. 이게 이제 키포인트 같은데. 그래서 왜냐면은 여기 이제 F필드고 여기도 F필드, 같은 F필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directly use다라고 했고. 근데 이제 사실은 같은 F필드라도 W하고 Z가 사실 다르면 같은 F필드라도 다른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요 example에서는 지금 W에다가 X라고 하는 요거의 객체를 집어넣고 Z에다가도 요 X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W하고 Z가 같은 요 X 객체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요 F랑 W.F랑 Z.F는 요 경우는 진짜로 같은 F라고 판단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엘리아스 W하고 Z가 이름은 다르더라도 실제 같은 일종의 자바스크립트 객체다라고 하는 엘리아스 분석 정보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아주 간단한 엘리아스 분석 방법으로는 그냥 필드 이름이 같으면 무조건 같은 걸로 가정을 해버리는 것도 한 가지 아주 단순한 형태의 엘리아스 분석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5번과 7번이 directly use dependency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표시를 한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사실 이제 thin slicing의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 부분 중에 하나인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엑스트라 정보는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사용되진 않았죠. 5번에서 정의된 W.F가. 그다음 6번은 정의한 게 없으니까 F가 아니고, 7번은 V를 정의라고 했지만, 7번 이후에 문장이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게요 분홍색 엣지랑 회색 엣지를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색 컨트롤 플로우 디펜던스 그래프는 이제 7번이 6번에 컨트롤 플로우 디펜던트 한 것이죠. 그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패턴. 그래서 여기 녹색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디펜던스 그래프가 조금 더 리파인된 형태로 그려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리파인됐다는 이야기는 이전에는 그냥 데이터 플로우 디펜던스 해가지고 하나로 그렸는데, 분홍색 directly use하는 데이터 플로우 디펜던스와 또 indirectly data flow dependence 하는 회색 엣지 두 개로 구분했다. 이제 그게 이제 리파인먼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7번에서 7번 프로그램에서 V에 7번 노드를 가지고 thin slice를 구해봐라 하면은 7번으로 reachable한 노드들을 다 구하면 되는데, 이때 directly use flow랑 control flow만 사용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번, 5번, 7번만 하겠다라는 얘기죠. 아, 그래서 직접 사용의 자료 흐름 기준만 포함한 거네요. 직접 control flow dependence도 아니고 직접 사용의 자료 흐름 기준만 포함한 프로그램 의정 그래프. 그러니까 녹색도 좀 빠지는 거죠. 녹색이랑 회색은 reachable한 엣지로 카운팅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7번에 reachable한 거는 3번과 5번이니까 요 3, 5, 7이 7에 대한 thin slice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3, 5, 7. 여기 assignment 한게 5번이고, 5번에서 assignment 한게 y잖아요. 그러니까 3번, 5번, 7번이다. 그래서 이 정도 thin slice는 요 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 뭐 충분할 정도는 된것 같고요. 근데 그 3, 5, 7은 를 실행을 하면 이거는 에러가 날 거예요. 왜냐면 W를 정의하지 않고 지금 W.F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executable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슬라이스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directly use 관계로 포함시킨 문장들, 그런 문장들을 뭐 producer statement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빠진 문장들은 이제 사실은 원래 정적 슬라이스를 했더라면 포함됐을 텐데, thin 슬라이스로 해서 빠졌을 그런 문장들을 이제 뭐 explainer, 뭐 statement다, 뭐 이렇게. 그래서 producer statement만 포함하고, 뭐 explainer statement는 뭐 제외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얇은 슬라이스를 이제 확,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거나 디버깅 할수 있으면 하고, 근데 이거 갖고 안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확장하는 이제 스텝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외된 소위 explainer statement들을 필요한 만큼 이제 포함시키는 게뭐 thin slice를 뭐 확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왜 W와 Z가 같은 거냐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앞에서 엘리아스 제가 정보를 분석했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랬을 때 1번이 X를 Z에다가 어사인한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이 X를 W에다가 어사인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W하고 Z가 같다. 여기까지. 그래서 1, 2, 4, 6을 사실은 이제 expand 하는 거죠. 원래 띈 슬라이스에다가 3, 5, 7, 그죠? 3, 5, 7에다가 확장해서 1, 2, 3, 4, 5, 6, 7 정도 되면은 이제 W하고 Z가 동일한 객체를 가리키는 것까지 설명되는 어떤 이제 슬라이싱이다.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알고 그러면 1, 2, 4, 6이라고 하는 그 적절한 문장들을 이렇게 추가시키도록 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엑스트라 또 어내리시스가 좀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얇은 슬라이싱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스태틱 슬라이스보다 좀 짧게 만들고 싶은 거고 짧게 만드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잭틀리 유스라고 하는 관계를 이야기했고 거기서 빠진 것들을 좀 이렇게 추가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또 익스팬드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생각해 볼수 있다. 그게 이제 띤 슬라이싱의 설명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개발자가 버그를 찾는 과정에 있어서 뭐 도움이 됐고 뭐이띤 슬라이싱의 연구 논문에서 실험을 해본 결과 한 3배 정도 뭐 작더라 정적 슬라이스보다 뭐 이제 그런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뒤에 띤 슬라이스에 대한 레퍼런스는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적 슬라이스 이야기였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동적 슬라이스, 다이내믹 슬라이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정 변수가 지정한 값을 갖기 위해 진짜로 실행된 그런 문장들이 일단 주어져 있고, 그다음 특정 프로그램 입력도 사실은 이제 주어져 있는 것이죠. 실행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슬라이스를 추출하는 거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따라서 뭐 입력이 다른 실행에 대한 동적 슬라이싱을 구하면 또 슬라이스 자체가 동적 슬라이스 결과 자체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겠고 이제 뭐 동적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값을 내고 그런 죽는 프로그램을 뭐 디버깅하는 데 유용하다 뭐 이런 이제 코멘트가 있어서 적어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주 간단한 동적 슬라이스 방법은 그 프로그램 디펜던스 그래프 노드는 프로그램이 주어지면 이제 그릴 수가 있고 그래서 실행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로그 같은 걸 남겨가지고 프로그램 디펜던스 그래프에 있는 노드 즉 문장들이 어떤 것들이 실행됐나라고 하는 거를 쫙 이렇게 히스토리를 일단은 좀 남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실행 기록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슬라이싱 도구의 사용자가 나는 문장 n번째에 있는 문장에 뭐 변수 v에 대해서 슬라이스를 구하고 싶다라고 이제 지정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실행 기록에 있는 프로그램 디펜던스 그래프 노드들만 남긴 그 그래프에서 리처빌리티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실행이 안된 노드가 있는데 그게 리처블 하더라도 그럼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실행 기록에 있는 프로그램 디펜던스 그래프 노드만 따로 표시를 하고 그렇게 따로 표시된 그래프에서의 리처빌리티, n 문장 n까지의 리처블한 그런 노드들을 다 모아놓은 게 동적 슬라이스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왼쪽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11개의 문장이 일단 있고요. 그래서 이제 10번 문장 console.log.y에 y를 프린트하는데 프린트한 y 값이 왜 이런 값이 나왔지? 전혀 이런 값이 나오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10번째 문장에서 y에 대한 다이내믹 슬라이스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read input 해가지고 입력을 받죠. 그래서 이 경우에 뭐 마이너스 1을 입력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입력하면 이제 실행 순서가 뭐 1, 2, 3, 4, 10, 11인 모양이야. 1, 2, 3, 4, 10, 11. 그렇죠? 이렇게 마이너스 입력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 디펜던스 그래프는 뭐 이미 주어졌다고 치고 이렇게 회색은 데이터 플로우 디펜던스, 녹색은 컨트롤 플로우 디펜던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가 빨갛게 두개 그려진 게 1, 2, 3, 4, 1, 2, 3, 4, 10, 11이에요.
11이고, 그 다음에 10을 기준으로 리처블 한 것들을 이제 구해봐라, 라고 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11은 빠지고, 리처블 하지 않죠. 그럼 3이 리처블 하고, 그 다음에 2가 리처블 하고, 1이 리처블 하죠. 그죠? 그래서 1, 2, 3, 10, 4하고 11이 빠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다이내믹 슬라이스는 1, 2, 3, 10이다. 라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1, 2, 3. 4가 빠진 이유는 Z를 계산하는 거고 Y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죠. 그래서 4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11도 당연히 Y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빠졌습니다. 자연스럽죠? 그렇게 해서 이제 1, 2, 3, 10이라고 하는 다이내믹 슬라이스를 동적 슬라이스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아시겠죠? 실행된 노드만을 갖고 그 안에서 이제 리치어블한 노드들을 이제 구한다. 그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example를 보면은, 뭐 이렇게 복잡한 프로그램이 있고, 뭐 입력 1을 줬더니, history가 1, 2, 3, 4, 5, 6, 7, 8, 5, 9, 뭐 이렇게 실행했다고 칩시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는 5번이라는 노드가, 여기 화일문의 이 조건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반복하고 두 번째 반복을 할까 말까 결정을 했는데 이제 반복이 안 된 그런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번 조건이, while 조건이 두 번 실행이 된 그런 케이스가 여기서 이제 좀 이야기하고 싶으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어쨌든 요거에 대한 프로그램 디펜던스 그래프 그렸고, 그런데 지금 히스토리가 다 표시가 되어버렸죠. 1, 2, 3, 4, 5, 6, 8, 9. 다 표시가 됐고. 우리가 관심 있는 이제 기준이 9번에서의 노드가 관심 있는 것이죠. 이제 9번에 디펜던스가 있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2번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있죠. 6번에서는 3번, 5번, 7번, 2, 3, 5, 7이 가는 것이죠. 2, 3, 5, 7. 그 다음 5는 1로 가고 그 다음에 7, 3, 하고 5로 가니까 4로도 가겠네요. 5로 가니까 4로 가고 4로 가고 그 다음에 5로 가는데 8로도 가네요. 이렇게 8에서 이렇게 5로 가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1, 2, 3, 4, 5, 6, 7, 8, 9가 다 포함이 되더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1, 2, 3, 4, 5, 6, 7, 8 9가 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5가 두 번 포함이 되겠군요. 5가, 여기서. 다이내믹 슬라이스니까. 두 번 포함이 되겠네요.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사실은 하나만 있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마 두 개를 구분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렇게 이제 집합으로 되다 보니까 1, 2, 3, 4, 5, 6, 7, 8, 5가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사실 다 들어가 버렸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관심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 5하고 여기 5가 과연 같은 5냐, 좀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적 슬라이스의 한계는 이런 심플 어프로치, 지금 이야기하는 심플 어프로치 예, 동적 슬라이스의 한계는, 만약에 아까 화일문 같은 5번 문장이 반복 실행되어 버리면, 뭐, 여러 번 나타나도 하나의 PDG 노드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동일한 문장이라도 실행될 때마다 그 문장에 의존하는 다른 문장들이 다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5번에 디펜던시가 있는 문장들과 두 번째 5번에 디펜던시가 있는 문장이 다를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의 노드로 표현하다 보니까 막 뒤섞여 버렸다. 그래서 이제 슬라이스가 좀 필요 이상으로 좀 커질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동적 의존 그래프, 다이내믹 프로그램 디펜던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그게 뭐냐, 노드를 정적 PDG 노드의 노드로 하지 말고 그것들이 여러 번 실행이 되면 그거를 카피 해가지고 구분하자라는 이야기죠. 실행 사례, 어커런스들을. 그리고 이제 엣지는 당연히 이제 동적 자료와 제어 흐름 의존성은 이제 그대로 똑같이 이제 그림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장 n과 n에서 정의하거나 사용되는, 변수 v에 대한 슬라이스를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그러면,
이제 N이 이제 하나가 아닐 수가 있죠. 실행 사례에 따라서 여러 개가 될 수 있죠. 그럼 이제 내가 지정한 실행 사례에 N이 되겠죠. 특정한 N의 노드에 도달할 수 있는 노드들 사례에 노드에 도달할 수 있는 노드들 S, 뭐 D, Y, N 이렇게 했네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슬라이스에 S, D, Y, N의 최소 하나의 노드에 있는 문장들을 다 모은 게 바로 이제 슬라이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동적 슬라이스를 보면 지금 보면 이 프로그램을 한번 가정을 하고요. 입력이 1이어서 1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행이 1, 2, 3, 4, 5, 6, 7, 8, 9, 6, 7, 8, 5, 9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1, 2, 3, 4하고 1, 2, 3, 4를 하고 i가 n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실행이 됐고 그래서 5-1로 일단 좀 구분해서 표시했죠. 5의 occurrence 하나로 6번, 그 다음에 7번, 8번 하고 8번 다음에 이제 5번이 실행이 됐죠. 그러면 요 i는 사실은 4번의 디펜던시가 있는 게 아니라 8번의 디펜던시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n은 1번의 디펜던시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맞고 똑같고 여기서는 4번의 디펜던시가 있는데 두 번째는 8번의 디펜던시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달라졌어요, 지금. 달라졌고 그래서 5-1, 5-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그랬을 때 이제 9번 z 9번 노드의 z에 대한 다이내믹 슬라이스를 구해봐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쭉 올라가면 6번 들어가고 5-1 들어가고 1, 4, 2, 3다 들어가죠. 1, 2, 3, 4, 5-1, 6,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 8, 5의 제곱이 다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한 번만 실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동적 슬라이스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슬라이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입력으로 실행을 하면 당연히 어떤 실행 기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히스토리가. 그래서 동일한 슬라이스 기준에 대해서도 동일한 슬라이스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않는다 이렇게. 동일한 뭐 기준에서 이렇게 다른 슬라이스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정 대신 특정 변수값 영향을 주는 문장들을 가려내는데 좀 집중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죠. 아까 이제 5-1과 5-2가 조금 구분이 되니까 그러면 더 정확한 디버깅이나 프로그램 이해에 유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동적 슬라이스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좀 있는데 뭐 서베이 논문들을 좀 참고를 하시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됐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램 슬라이싱에 대한 논문들은 여기 바이저의 프로그램 슬라이싱이라는 소프트 엔지니어링 트랜잭션 페이퍼가 있고 그 다음에 PLDI 논문으로 띤 슬라이싱 페이퍼가 좀 있고 2007년도네요. 1984년도고 1990년도에 다이내믹 슬라이싱이 이제 PLDI 페이퍼가 있었었고 95년도에 서베이 페이퍼가 하나가 있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태틱 나오고 다이내믹 나오고 띤 나오고 뭐 이런 순서들이 됐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발표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나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를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요것들은 이제 우리 뭐 울만 아호 세타의 울만 컴파일러 그 드래곤북에 이런 나와 있고요.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는 말 그대로 문장들의 실행 순서들에 따라서 엣지를 그린 것이고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는 데프 유스 관계에 엣지를 그린 것이죠. 프로그램 디펜던스 그래프는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와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 컨트롤 플로우 디펜던스 그래프, 데이터 플로우 디펜던스 그래프. 그러니까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와 데이터 플로우 디펜던스 그래프 같은 걸 것 같고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랑 컨트롤 플로우 디펜던스 그래프는 다른 것 같고 그래서 PDG, 여기서 이야기하는 PDG, 프로그램 디펜던스 그래프는
컨트롤 플로우 디펜던스 그래프랑 데이터 플로우 디펜던스 그래프를 이제 합병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CPG, 코드 프로퍼티 그래프라고 하는 어떤 이제 정보 보안 쪽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뭔가 쿼리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좀 불편하지 않느냐, 기존의 프로그램 표현들이. 그래서 이제 컨트롤 코드 플로우 코드 프로퍼티 그래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코드 프로퍼티 그래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abstract syntax tree, 추상 구문 트리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 그 다음에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 그 다음에 프로그램 디펜던스 그래프, 이세 가지를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해 놓은 게 코드 프로퍼티 그래프고, 그렇게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떤 다양한 레벨에서의 어떤 취약점에 대한 쿼리를 좀 쉽게 낼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서 프로그램 슬라이싱에 대한 이야기하고 프로그램 표현, 어떤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